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애톡쇼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CS의 생생함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직접 찾은 키움증권 리서치의 김지산입니다. CS가 이틀째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과의 그 정치적 분쟁 이슈가 더해졌기 때문인지 보안 검색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한국의 가을 같은 쾌청한 날씨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주요 기업들의 CEO들도 가끔 눈에 띄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은 행사 규모를 그 축소한 모습인데 TCL이나 하이센스, 하이얼 등 TV를 중심으로 기술 경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큰 주제로 본다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상화되는 모습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 개별 주제로는 TV의 기술 향연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그 8K 고화질, OLED, 마이크로 LED 등을 다수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8K와 마이크로 LED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TV는 롤러블이나 베젤리스, 새로 전환형 TV와 같은 다양한 폼팩터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업체로는 단연 삼성전자와 LG전자 부스가 인기를 끌고 있고 방문객들도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 베젤이 거의 없는 베젤리스 초슬림 8K QLED TV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를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텔리전트 로봇을 공개했고 자동차 전장 관련 종합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롤러블 TV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TV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였다면 올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롤다운 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고 마이크로 LED TV를 깜짝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nywhere is home이라는 주제로 IoT 기반의 스마트 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은 다양한 5G 폰이 소개되어서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폴더블 폰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인식 분야에서는 전통의 강자인 아마존의 알렉사와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가 주도권 싸움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이 역시 이슈가 되는데요. 자율주행은 이제 4단계까지 진화된 기술이 시연이 됐고 전기차는 성능이 크게 향상된 모델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벨은 드론을 닮은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개념을 공개해서 큰 인기를 끌었고 미래 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은 그 커피 제작 로봇이나 설거지 로봇까지도 그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상용화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3D 프린팅이나 드론 등의 영역에 있어서 진일보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네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현된 인공인간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CS 2020 분위기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는 5G, 폴더블 폰, 마이크로 LED TV, 플렉서블 OLED, 전기차 등이 올해도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고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저는 라스베가스에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카지노를 잠깐 가고자 합니다. 어제 룰렛의 달인으로서의 잠재력을 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당당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